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편 일반, 예금 일반, 보험 일반 관련된 기초 이론으로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간략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강의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왜 이러한 기초 이론 강의가 필요하냐라는 건데, 우리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교재를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심화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번째 단계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뭐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내용을 갖다 익힌 후에야 비로소 세 번째 내용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재가 수험생을 위한 친절한 교재가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이 생략된 상태에서 3번만 덩그러니 제시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관련된 배경 지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초 이론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서를 학습하는데 이러한 세 번째 단계 심화된 내용 갖다가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사전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회계와 세법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금편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굉장히 그 회계학적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부분이 있는데 세금 관련했을 때 어떤 기초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내용을 갖다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쌓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기초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일반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사전에 경제학적 개념을 갖다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기본서를 갖다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학문을 갖다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 단어들을 갖다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분야에서 뭔가 얘기가 오고 갔을 때 정확한 의미를 갖다가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우편, 그다음에 예금, 보험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갖다가 각각 친근하게 예전부터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학문을 갖다가 공부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갖다 읽어보시면은 외계어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어떤 쓰일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여기서 표현되거나 의미를 갖다 함축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 우편과 예금, 보험 관련했을 때 학문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뭐 비단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라는 외국어를 갖다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인 문법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완성을 하겠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많은 영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문장을 갖다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금과 그 다음에 보험, 우편 관련했을 때 관련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를 갖다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하면 문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 내용을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초 이론 강의에서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특히 이제 예금과 보험 관련했을 때 여기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관련했을 때 기초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생소해요. 여러분께서 우편 관련했을 때 이용한 경험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편 관련했을 때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단어들이 어떠한 그 서비스를 갖다 뜻하는 것인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목차 특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첫 페이지에 목차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재 전반적인 내용을 큰 시각으로 한번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수목원을 갔다가 한번 방문을 하겠다라는 거죠. 거기 가면은 여러 이제 나무나 열매, 그 다음에 어떤 풀 이런 것들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혼자 가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해설사분이 같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수목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해서 수목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가서 해설사와 동행하면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 다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것 전에 뭘 보세요? 가시면은 여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크게 만들어서 여기에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놔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제가 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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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가는구나를 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직접 이제 해설사와 같이 동행하면서 아 이렇게 하고 다음 코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코스 최종적으로 여기 가는구나를 갖다가 알고 간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 이론을 마구 이제 그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혼란을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공부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초이론에서는 사전에 목차특강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 한번 내용을 찝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기초이론의 어떤 그 베이스적인 내용을 충실히 따라서 쉽게 접근하게 쉽게 아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학습한다라는 걸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한의 어떤 지리적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부적으로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에 구체적으로 무슨 돈부터 출발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공부하시겠어요? 여기 보여지는 뭐 서울이 여기입니다. 인천이 여기다, 부산이 여기다, 대구가 여기 있다, 대전이 있다, 광주가 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출발할 거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 보시면 구글어스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먼저 크게 바라본 다음에 확대하고 조금씩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우편과 예금과 보험 관련했을 때 너무 기본술 갖다 살펴보시면 어려운 내용이 많이 등장하니까 거기에서 지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큰 틀에서 한번 목차 특강을 통해 가지고 정리해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수업 방식을 갖다가 살펴보시면 첫 번째 용어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번과 2번 목차 특강으로 해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어 정리에서는 교환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별도로 파일 형태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편 관련했을 때는 사진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우편에서 설명되고 있는 이 서비스가 과연 무엇인지를 갖다 딱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동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사자가 이렇게 생겼다. 기린이 목이 길다. 코끼리는 코가 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듣다가 실제 그 동물의 사진을 보면은 그동안 들어왔던 내용이 명확하게 더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진 자료를 갖다 잘 참고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거는 기초 이론에 한정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본 이론에서 설명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편 서비스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여기에 있는 사진 자료를 갖다 접목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재에서 어떤 설명이 생략된 채로 심화된 내용이 등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배경을 갖다 좀 쌓을 수 있도록 회계나 세법, 그 다음에 경제, 일반 이런 관련했을 때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목차 특강이라고 해서 교재 순서에 따른 목차를 제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국내 우편이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우편에 보시면은 첫 번째 제1장에 총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1절이라고 하면서
우편에 의의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특성이 설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라고 하면 과연 이게 뭘까라는 거죠. 1장 총론의 제1절 우편의 의의와 사업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차 특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처음에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 등장해요. 우편이 뭘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념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편이 뭘까라고 해서 그 의미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특성이 뭘까? 우편은 어떤 사업적인 특징을 갖고 있을까? 뭐 거의 보시면 정부기업이다, 독립채산제다, 그 다음에 3차 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편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이게 법 관련해가지고 연결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4개, 그 다음에 국제법규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편 사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호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 교재 순서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 그렇구나 1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는구나를 갖다가 간략하게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강의의 범위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용어가 정리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냐라는 건데요. 먼저 보시면 국내 우편이 있죠. 그 다음에 국제 우편.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교재에서는 뭔가 설명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진 자료가 첨부될 것이고 이게 사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지만 회계학적 개념, 그 다음에 세법 관련된 기초 지식, 그 다음 예금편과 보험 관련했을 때 등장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대략 이제 10강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목차 특강이 있는데 순서가 우편과 예금, 보험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될 겁니다. 교재 순서를 그대로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략 강의가 15강 이내로 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께서 그 목차 특강을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구마구 쫓아가다 보면은 내가 진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틀에서 우편, 예금, 보험 관련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갖다가 진행할 거고 학습할 겁니다. 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그 경영 관련된 책에서 이렇게 좋은 그 경영자를 갖다 설명한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진정한 그 경영자다라고 한다면 회사에 관련했을 때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아주 그 단기간 내에 내려와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자가 진정한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처음 공부할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 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말 그대로 기초 이론이다라고 한다면 기초 이론에 충실한 여러분이 부담감 갖지 않는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가 아 이렇게 다루는구나를 갖다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던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갖다 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 시작이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을 갖다 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단순히 그냥 전체적인 큰 틀만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 이론을 통해서 세부적인 거 보셨죠? 나중에 시험 치르기 전에 여러분의 능력치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면 한 분야를 갖다가 좁게 봤을 때 세부적인 걸 내용을 쫙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꿰뚫 수 있는 수준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이론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여기 목차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처음 시작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공부를 갖다가 다 완성을 한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도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자유롭게
위에서도 보고 세부적으로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치까지 끌어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보시면 수강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에게 기초율을 갖다 수강하시면서 예습을 하십시오, 복습을 하십시오, 암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전반적인 내용 갖다 살펴보십시오. 다만 그 기초이론에 제시된 어떤 요약된 교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이 그냥 기초이론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본이론을 학습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초이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우리가 학습할 우편, 예금, 보험 일반 관련된 내용과 딱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이론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기본이론 내용 갖다가 여러분에게 많이 다룬다라고 한다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할 테니까 말 그대로 쉽고 편안하게 해서 내용을 갖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학습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기초이론을 마치시게 되면은 기본이론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시험을 갖다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기본이론을 갖다가 철저하게 학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 시험은요 독특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우정사업본부에서 시험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공개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다른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과목을 갖다 공부한다면 그 과목을 갖다 그냥 공부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편과 예금과 보험 관련했을 때 학습할 내용이 우정사업본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시험의 범위가 확정이 되고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 정답을 고르는 어떤 판단의 근거가 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입니까? 라는 건데 정확하게 이게 딱 나와 있진 않아요. 매번 시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전에는 경년으로 해서 시험을 치렀고 지금은 뭐 1년 단위로 해서 치러지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공식적으로는 정확히 이렇다라고 해서 알려진 바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예와 예를 갖다 다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면 어떻게 되냐? 그때 자료가 발표되면 시작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자료가 발표되는 시점과 그 다음에 시험을 갖다 치르는 그 텀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행을 하는 게 시험을 갖다 합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초이론 끝나신다라고 하면 기본이론을 통해서 꾸준히 학습을 하세요. 비록 내용의 일부는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그 기본이론 강의를 갖다가 수강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수강하면은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번 볼 때 초장에 그냥 완전 완벽하게 하고 끝내야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본다라고 했을 때 모든 내용이 다 이해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요 여러 번 봐야지 그 내용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암기로서 그걸 갖다 대체해서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빠른 시간 내 기본 이론을 갖다가 완강하는 걸 1차적인 목표로 잡으시고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와 관련했을 때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체크 와 응용이라는 것이 있고요. 응용. 그 다음에 예상 문제집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 자료가 발표되면 그에 맞춰서 이와 관련된 교재들도 다 수정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다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시간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운 내용이 어떤 형태로 해서 문제화될 수 있는지 갖다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뭐 파이널이라든지 동형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께서는 1차적으로 예를 마친 다음에 예를 갖다가 학습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이론 관련해서 전반적인 학습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기초이론을 통해서 내가 기본서를 갖다 배우기 전에 여러 가지 배경 지식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 다음에 목차 특강을 통해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얘네들을 갖다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도록 한다. 이걸 갖다가 생각하시면서 관련된 내용을 갖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부담감 1도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OT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